그 연우 씨, 네. 일단 저 이곳에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알고 계시죠? 1,000만 원. 네. 그렇죠. 1,000만 원 찾기.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네. 받게 된다.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익이 없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첫 수익이거든요. 1,000만 원을. 맞아. 이걸 타면 이걸 타면 첫 수익이에요? 네, 첫 수익이에요. 아, 나 이거 정말. 연우 씨 착해 해주자. 정산이 아직 안 돼요. 네, 아직 빚쟁이라서. 너 그룹이 데뷔를 하면 연습생 시절부터 이렇게 딱 있던 것들을 본인이 다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경비 처리 중이구나. 너무 알죠. 하루하루가 빚더미라서. 불편하게 잘 빚쟁이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첫 수익이라 이걸 뭘 하실 거예요? 저는 네. 밥 먹을 때 사실 눈치가 조금 보이거든요. 아, 어떤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식비 제한도 있고. 아, 식비 제한이 얼마입니까? 7,000원인데 이제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만 원까지는.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해주시는데 또 소고기 먹음지가 조금 돼가지고. 얼마나? 6달? 나 오늘 안 찾으란다. 저도 찾을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양지게 먹으려고요. 1,000만 원 찾으면. 아, 이거 밝게 얘기하는데 나 너무 마음이 찢어진다. 아, 배고파. 모두 다 이제 쉬는 시절을 겪었고 해서 마음이 짠하긴 한데. 네. 근데 미안해서 어쩌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누가 돈 쪼글렀어. 연구 바르잖아. 독 올라가지고. 자, 1박 2일 동안 저희가 이곳 미추리에서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과연 내일 이 마을에 숨겨진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연우 씨를 포함해서 누군가 미리 1,000만 원을 숨겨둔 분이 있습니다. 숨겨둔 분이 있습니다. 아, 또... 와, 오늘도? 오늘도요? 오늘도. 와. 자, 미리 전소민 씨가 지난주에 게스트로 오셨잖아요. 네. 전소민 씨가 지목하신 그분이 이곳에